소식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면에 위치한 송강 정철의 종가. 그래서 웬만한 분들 이 집안은 가보로 이어져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 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덕에 임금이 직접 정철에게 하사했다는 은잔이다. 술을 많이 잡숴 갖고 선조 대왕께서 잔을 하사 내리신 거지. 꼭 이 잔을 한 잔씩만 잡수라고 하사 내리는 잔이죠. 그런데 이 은잔을 두고 동인들은 정철이 두드려 펴서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철은 자신이 술을 못 끊는 이유를 당당히 밝힐 정도로 술을 늘 마시며 살았다. 정적들은 정철이 술에 취해 일을 돌보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정말 이 자네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게야. 또한 술에 취하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면전에서 꾸짖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평생을 술과 함께하며 타협을 몰랐던 송강 정철. 동서 당쟁 속에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정철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율곡 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철은 어지러운 정치판을 떠났다. 당시 정철이 머물렀던 전라도 담양의 시경정. 정철은 이곳 담양의 자연 속에 파묻혀 시를 쓰며 정치에 찌든 몸과 마음을 쉬었다. 삼이인곡과 송미인곡 등 후세의 길이 남을 가사를 지은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다. 담양 가사문학관에는 송강의 시가 목판에 새겨 보관돼 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경의를 시로 표현한 정철. 한글로 쓰여진 송강의 가사 속엔 선조에 대한 충정이 얼마나 컸는지 잘 드러난다. 시대와의 불화를 위대한 시로 승화시켰던 송강 정철. 그는 뛰어난 문체와 표현력으로 독보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했는데요. 특히 한글로 쓰여진 그의 가사 작품은 우리 한국 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보기 드물게 한글 문학과 한문학에 모두 능통했던 송강 정철. 그는 실로 천재적인 예술혼을 지닌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강 정철의 풍부한 감정은 예술에 그쳤어야 했습니다. 이곳 담양을 떠나 그가 뛰어든 정치는 조선사회에 큰 비극을 안겨줬습니다.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숱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권력에 대한 지향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정철. 그 이면에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송강 정철의 한글 가사 속에는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님이다. 임금을 님이라 부르며 충정을 노래한 정찰. 그의 연군지사는 유년 시절의 추억에서 비롯된다. 정철은 어린 나이에 이미 궁궐을 엿보았다. 누이들이 왕가에 시집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궁 안을 출입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일찍 궁궐의 화려함을 경험한 정철. 그는 당시 대군이었던 명종과 소꿉친구가 되어 함께 뛰어놀았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정철이 10살 되던 해 을사사화가 일어난다. 이 사건에 매형 계림군이 연루되면서 정철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났다. 매형은 모진 고문 끝에 능지 처참을 당했고 이조정랑으로 있던 형은 곤장을 맞아 죽었다. 정철은 어린 나이에 권력의 쓴맛을 철저히 맛봐야 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 그 수영을 쉽게 배우지 못한다든가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도 그리고 성장해서도 많이 남아있어서 어떻든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지 않으면 위태롭지 않은가, 그것을 뼈저리게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권력의 비정함을 일찍부터 깨달은 정철은 강경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자신이 정한 원칙과 소신에 따라 행동한 정철. 타협을 하지 않는 외골수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그런 정철을 동인들은 배척했다. 중종이 들이신 것이옵니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하자 정철이 분한 마음을 품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모자가 있다는 비밀 장계가 조선 조정을 뒤흔든다. 영모자가 동인이었던 정여립으로 알려지면서 동인 전체에게 피바람이 불어닥쳤다. 당시 조정을 집권하고 있던 동인은 낙담했고 반면 서인들은 크게 기뻐했다. 당시